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의 기물이 지금 상대방에 비해서 아주 변변치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기물 같아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개초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초식이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초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로 이렇게 장군 치는 수는 궁이 도는 순간에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빅장이네요. 지금 빅장. 아이고 빅장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예 이거 이 궁이 오면 또 빅장이라 안 되고요. 이거 안 돼 보이죠?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장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장군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으로 맞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자, 이때 어떤 개초식이 있을까요? 바로 차가 요 자리를 싹 갑니다. 정말 묘한 자리네요. 이런 자리 가서 뭐 하겠다고? 예, 지금 요 차장 하면 끝납니다. 그럼 차를 이게 안 잡을 수가 없죠? 잡으면 포가 이쪽으로 딱 와서 예, 상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죠? 예, 이거는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길이 없습니다. 다시요. 장군 안 막을 수 없죠.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이번 그럼 상이 먼저 빠져나갈 데도 없네요. 이렇게 나갈까요? 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또 끝납니다. 상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장군 놀때 차가 이렇게 오면은 그럼 이거 안 먹고 차를 지켜봤자 안 되는데 차를 지킨다? 에이, 차 먹지도 않습니다. 이거 차 안 먹고 포장 치면은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초식. 장군 치고 차가 여기 딱 가는 순간에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개초식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